여러분들한테 요 밭을 예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적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우리 매니아분들이나 뭐 농장 사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매장하시는 분들은 그 적심이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래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종자의 중요성을 항상 먼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번식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종자의 번식이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육이들과 행복한 생활을 노년에도 영위를 할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제가 장사가 잘 됐을 때 우리 정말 다육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참 많이 사주셔서 저는 이 종자를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참 고객님들한테 너무 감사를 하고요.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창이나 철화를 번식을 할 때, 제가 뭐 창을 여러 종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봐서 종자가 좋고, 이거를 많이 100개고, 200개고, 1000개고, 10000개고, 제가 하나 품종으로 10000개까지 번식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번식을 하는 거지, 만약에 창하고 철화를 정말 많은 종류의 창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당 100개, 200개, 300개, 뭐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이거는 지금 얘네들이 아마 얘네들이 노제 철화였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제가 이제 노제를 적심을 해서 제가 이게 철화로 나온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제가 이제 적심을 해서 나온 생얼에서 나온 애들을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요 아이들이 아마 노제 철할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일본 마리아 철합니다. 이게 빨갛게 물드는 종들이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릴 게 철화들이 있습니다. 엔젤 세비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이름표를 다 봐야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까지는 제가 또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요 밭에 뭐 마리아 철화도 있고요. 요 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는 원래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금이 나왔었는데, 금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철화가 나오는 그 SP 창이랍니다. 뭐 이렇게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뭐 1세대 저기 그 1세대 곰마리아도 있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름표는 뭐 보여드리기가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이 밭에는 제가 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밭이. 지금 이거 두 번째 밭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매장 사장님들, 그리고 밭에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배수가 상당히 좋아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키우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마사 한5 정도 하고요. 상토를 5로 합니다. 상토를 너무 높여봤더니요. 탄저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병들이 더올수 있는 환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5대 5로 하는 편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매장 사장님들 뭐 재테크를 잘하시고 또 이제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뭐 키핑장이 없고요. 일단은 키핑장이 없고 여러분
저는 농사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감히 제가 지금까지 이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아마 확실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으시려면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방법은 첫째, 키핑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살아남으신 거예요. 매니아 분들이 아주 큰 고객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새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문제죠. 왜냐하면 농사 위주로 했고, 이게 지금 창하고 철하만 지금 농사를 제가 5년 이상 짓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근데 수많은 종자를 보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자본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살아남으려면 국민다육 한동, 그죠? 뭐 창철아 한동, 뭐 그다음에 또 그 코노 또 한동, 또 아프리카 식물 또 한동, 또 한동은 또 뭐 그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다 하우스를 진짜 6, 7, 8개는 있어야 합니다. 100평, 200평 기준으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선택한 게 창과 철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창과 철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귀한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에키베리아에 속하는 우리 창, 왜 귀한 종자냐면요. 제가 예전에 국민다육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물건을 하러 갔을 때도, 우리 창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때도 창은 원래 비쌌습니다. 그만큼 창은 고급 종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아남는 매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유지를 하려면 돈이 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다육이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유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요. 살아남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만 해서 농사 짓고 판매하고 고생만 하고 이렇게 하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땅이라도 하나 사야 되고 집이라도 하나 사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들, 자 여러분, 중국도 지금 오미크론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막힌 상태예요. 지금 나가는 거는 아주 한정적입니다. 뭘로 철화가 지금 난리 났죠. 근데 어느 분들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매니아들은 철화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뭘로 철화가 나갑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직 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릴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요. 왜냐면 저는 저의 종자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고급 종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지금 이렇게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종자를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농사를 5년 이상 지은 아이들인데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 매니아 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중국 매니아 분들이 돈을 들고 바이어들과 함께 여러분의 매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열리려면 3년에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내가 땅이라도 하나 사고 집이라도 하나 갖고 뭐라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종자를 포기하시면 여러분들은 유지 비용도 어렵고요. 벌기도 어렵고요. 힘듭니다. 그때까지 내가 귀한 종자를 품으면서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기도 하지만 이 업계에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우리 부자 돼야잖아요? 정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저 얼마나 고생했게요. 여러분들도 다 고생하지만 저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매니아 분들과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돈을 갖고 3년 후쯤에는 아마 오시겠지요. 그 다음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바닥을 쳤습니다. 전쟁도 일어났고, 그리고 뭐 지금 바닥을 쳤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2, 3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를 잘 보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식물 시장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건 비싼 거 나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싼 게 나가죠. 나가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그거는 일부예요. 많이 나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 기다리시려면 어떤 준비를 하시냐. 농사를 져서 남들과 다른 아주 멋진 종자를 만드십시오. 귀한 종자를 갖고 만드셔야죠. 뭐 그냥 일반적인 국민다육은 힘듭니다, 여러분. 그쵸? 아시죠? 그런 걸로 해서 만드셔서. 자, 대품 군생입니다. 저는 거기에 창 자연 군생도 된다고 봅니다. 귀한 거요. 잘 그거는 선택하셔야 돼요. 뭐 거기까지 또 알려드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자, 대품 군생. 우리가 살아남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대품 군생, 인기 있는 매니아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군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창 대품 군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철화입니다. 철화 자꾸 유행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럼 왜 뭘로 철화는 왜 지금 중국에서 난립니까? 매니아 분들은 난리고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요. 이제 듣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제 막 그런 얘기 듣기도 싫어요. 저는 어쨌거나 철화가 유행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문제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고 금이죠. 금도 그냥 일반적인 금은 여러분 개수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일반 매장에서는 그건 어려운 겁니다. 가격대도 엄청 싸고요. 그죠? 특별한 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자, 여러분 그래도 다육이로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대품 군생, 인기 있는 대품 군생, 금, 철화, 요 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번식을 하시고 화분에다 이렇게 굳혀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육이들과 재테크를 하면서 오래오래 노년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시고요. 다육이로 성공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앞에 있는 돈, 앞에 있는 그 안락함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셔서 5년, 10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아이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준비한 거는 5년 이상 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과정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제가 다육이로 부자 되는 법을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그렇게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매니아를 유치하셔서 키핑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에 뭐 그렇게 해당이 되지는 않죠. 저희는 뭐 키핑장이 없기 때문에 죽어나 사나 저 같은 경우 농사를 이렇게 져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뭐 사실 이 아이들이 너무 좋으니까요. 어떻게든 이 어깨에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요, 저한테는 금보다도 더 값진 아이들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같이 잘 살고 같이 부자가 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이 귀담아 드시는 분들은요, 성공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또 판매 동영상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잘 견디시고요.